돈을 부르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기에 너무 쉬운 재물은 상승시키는 강력한 필살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강력한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마지막 영상에는 필살기를 하나 준비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야무지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돈을 부르는 마법 같은 주문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일 텐데요. 항상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통해 묻는 질문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간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언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로또 1등 당첨이 되거나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지길 바라지만 이건 간절한 마음일 뿐 이런 운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물운은 간혹 운명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좋은 사주팔자나 운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재물운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바로 돈을 부르는 강력한 주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주문이 뭐냐? 나는 부자가 된다 라고 자주 외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라는 주문은 내 생각의 주파수를 긍정에 맞춰 매일같이 외칠 때마다 금전운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아니 그 이상으로 외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자는 재물운을 깨우는데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들어와 이렇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돈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은 운을 경영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을 자주 쳐다보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늘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금전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주문과 하루에 세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양은 언제나 빛을 내며 좋은 양기를 나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태양을 자주 쳐다보면 이런 기운은 해마다 챙겨먹는 보약 10첩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을 주고요. 또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신에게 자꾸 쌓고 더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일 해를 보며 소원 한 가지씩을 여러분들 빌어보십시오. 일종의 자기의 세뇌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틀림없이 돈을 부르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같이 걸으며 땅의 기운을 느껴라.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많이 걸으십시오. 걷는 데는 따로 무슨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걷는 것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운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걷는데 왜 운이 좋아지냐고 또 묻는 분들 계실까요? 천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사람과 땅을 의미하는데요. 태양은 천기, 즉 하늘에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땅은 지기, 즉 흙에 좋은 기운을 나눠줍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운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며
돈을 부르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매일같이 명상을 해라. 명상은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또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은 물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돈 에너지를 나의 주파수와 연결해 금전운을 부르는 이러한 명상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주문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돈 에너지를 나의 주파수와 연결해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하면 할수록 재물운이 정화되고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늘 부지런해라. 항상 근면한 사람은 점점 재물운과 친해지지만 게으른 사람은 점점 가난과 친해지게 됩니다. 눈앞에 요행을 꿈꾸기보다는 부지런히 행운을 쫓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에겐 행운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행운은 부지런한 사람의 몫이거든요. 부지런한 사람도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금전운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들어오는 운의 순환이 잘 되도록 부단히 움직이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고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트이고 돈도 달라붙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마법 같은 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자주 외치고 하루에 세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매일같이 걷고 매일같이 명상하면서 부자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도 야무지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